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6인조 걸그룹 아이브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로 트렌디하면서도 유니크한 엄청 귀여운 외모로 콩순이와 레우미로 불리움과 더불어 타고난 예능감으로 유재석 천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레이는 아이브 정규 1집으로 컴백하자마자 활동 중단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중단 이유는 가슴 두근거림과 답답함으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이처럼 레드벨벳 조이도 컨디션 난조로 병원 방문을 했는데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지금 출연 중인 동물농장과 해외 콘서트도 불참하고 안정을 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와 근데 레드벨벳 해외 콘서트 일정 보면 아티스트를 너무 굴리는 거 아닌가 싶네요. 소속사에서는 무리한 스케줄은 지향함과 더불어 아티스트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케어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화려함 속에서 힘든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테니까요. 레이는 아이브 공식 팬카페에 손편지로 잠시 스스로 챙기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노력 중이라고 했는데 빨리 회복해서 다음 앨범에서는 6명의 완전체 모습으로 무대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레드벨벳 조이 또한 이런 무대에서의 싱그러운 모습과 활기찬 모습 기대하고 쾌차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인 크러쉬가 잘 좀 케어해주길. 여담으로 연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국내외 대중들에게 희로애락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선하던 악하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궁금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